좀 펴야겠어요. 아, 비가 오네요. 비가 와. 비가 와서 조를 하나 해려고 합니다. 집안 청소 좀 하고 부부봉 스팸이랑 두부봉 넣어가지고요 올리브 솥밥 해보려고요. 잘 된 것 같아요. 밥 되게 조금 했는데 많네. 저는 이거 좀 자주 해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사실 햄이 건강에 안 좋아서 안 먹긴 하는데 너무 좋아하긴 하거든요. 햄도 저도.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이렇게 입고 외출하려고 합니다. 엄마! 엄마! 이 신발을 신어볼까요? 지센더 화이트 스트랩 슈즈인데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여기도 저는 옛날에 뚫었고요. 여기도 진주로. 세 개 다 진주로. 아, 예쁘다. 카시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렇지? 짠 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진짜? 괜히 어렵게 아직 적응이 안 돼. 자꾸 짠하네. 짠하네. 아니 2년 넘게 정리 안 되냐. 지금 오늘 좀 멋진 분이야. 너 만난다. 하하해. 나 이제 무조건 까망 아니면 하야. 아니야 나 점 봤는데 나한테 블랙으로 있대. 말씀드릴게요. 이 떡볶이 맛있어. 귀여워.
핑크셔츠를 구매를 했는데요. 핑크 우유빛 컬러라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실제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딸기 우유빛 컬러예요. 되게 클래식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 색감이. 핑크 블루는 자주 입었는데 핑크는 제가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셔츠는 이렇게 나이트웨어 느낌으로 자켓 겸 이렇게 걸치려고. 수영복에도 걸쳐도 예쁠 것 같아요. 제품은 나이키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달린 디자인이에요. 기장감도 좀 길어요. 약간 어중간한 기장감인데 노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장감도 적당하고 허리도 밴딩이고 옆에 주머니도 포인트로 이렇게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이 제품도 아마 제 교복템이 될 것 같아요. 원단도 되게 차가운 원단에 허리도 밴딩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스커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노엘이 데리고 다니는 스커트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장도 굉장히 기네요. 우와, 발목 거의 종아리까지 오네요. 그렇구나, 이렇게 길구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셔링 부분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렇게 리본으로 리본으로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하면 더 귀엽고. 그레이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원단이 되게 부드럽고 굉장히 얇아요. 거의 그레이라기보다는 비둘기색? 약간 푸른빛이 살짝 있는 그런 게 길어요. 블랙을 살까? 원래 저는 블랙을 좋아해서 블랙을 살까 고민을 했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리본 디테일이고 빨래됐다고 소리가 나네요. 위라라에서 구매한 다이애그널 드레스고요. 60수 원단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밑단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어서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이런 드레스예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원단이라 입었을 때 착용감도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에토스에서 캔 모자를 샀어요. 라이트 베이지로 구매했어요. 파타고니아사 티셔츠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약간 빈티지한 이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짠. 뒤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와. 이렇게 됐어. 와. 이렇게. 아, 이렇게.
괜찮네. 그럼 바로 자르고. 띵동.